현대전이라 너무 좋아. 너무는 너무 좋긴 한데. 게임이 개판이니까 뭐 이게 뭐 그렇게 끌리질 않아. 아, 프레임이 이거밖에 안 돼? 그러니까 뭔가 이게 느리구나 지금. 어? 업데이트 가능이네? 업데이트를 해야겠다. 프레임을 뭐라도 올려야 돼 지금. 너무 프레임이 낮아. 뭐냐 이거 왜 그러냐? 넘어갔네? 오 200프레임. 씨발 이거 불하잖아. 조금 올라. 조금 올랐나? 씨발 이게 AMD다. 이게 우리가 앞서고 AMD다. 있다. 야 프레임이 40 정도 올랐어. 아까 120. 우와. UAV가 현장을 정찰했다. 그렇지. 게임이 이렇게 돼야지. 상전하다. 이게 그 뭐지? 개목걸이가 남더라고 미니맵에. 장전 중이다. 색깔이 이게. 선두를 잃었다. 아 깜짝이야. 공중 정찰 요청한다. 확인. UAV가 전전한다. 그냥 쓰면 되지 않아요? 모니터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지. 여기는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지금 마우스가 안 움직이는 거야. 여기에라도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키보드 WASD로 움직여져. 주요 거점이 있다. 다음 주요 거점 확인. 대기해. 선택도 이걸로 해야 되네. 이렇게. 잡시다. 딱 C라는 게시가 내려왔네. 일단 현대전이라서 진짜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현대전이라서 진짜 너무 좋은데 얘들은 맨날 만드는 게임인데 왜 항상 이런지 모르겠어. UI 불편하고 총기 한번 파츠 바꾸려면은 뭔별 지랄을 해야 되고 항상 똑같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네트워크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다. 아니 숫자는 한 자리 숫자가 계속 뜨잖아요.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. 하...
진짜 이런 부분은 얘들은 절대 뭐 고쳐야겠다는 의욕도 없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UI 같은 거예요. 좀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 방에 딱 보기 쉽게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나 진짜? 캐릭은 캐릭대로, 총기는 총기대로 빠르게 총기 촤악 넘기면서 선택 탁 해가지고 바로 밑에 화면 띄워주고 파츠 다 쭈르륵 보이게 하고 좌우로 특정 같은 거, 킬 스트릭 같은 거 선택 바로바로 할수 있게 하나면에 그냥 딱 때려 넣으면 안 돼? 왜 그렇게 하면 너무 가오가 상해? 택티컬하지 않아? 그렇게 하면? 그렇게 왜 그렇게 귀찮고 어렵게 불편하게 만드냐고. 좀 편하게 가자고, 좀 게임 좀. 어쨌든 현대 전인 건 좋다. 근데 그 외에는 항상 똑같은 개쌍놈 새끼들 뭐 이렇게 볼수 있나? 아, 그리고 카모 작업이 너무 간소화돼서 도전 의욕도 안 생기고, 아, 좀 현타 오는데?